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육친론의 마지막, 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죠. 관은 이 정관과 편관으로 나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올바른 관이죠. 정관은 존귀하니까 마땅히 보호해야 하고, 편관은 마땅히 극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제 정편관 구분 없이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둘을 구분하는 편이에요. 관은 남녀공이 이제 외할머니, 넓게는 이제 외가를 뜻하고요.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을 뜻합니다. 네. 사회적으로는 이제 직장을 뜻해요. 일단 관을 볼 때는 관이 일간에게 이제 필요한 글자인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글자라면 이제 관이 아름다움을 요구하는데요. 이 관이 아름다우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고급스러울 거고, 내 남편이 1급 신랑일 거고, 내 자식이 이제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을 잘 보호하고 따르는 보람이 생기죠. 근데 관이 일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관을 잘 보호하고 따르는 보람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변변찮은 직장에 헌신하다가 직장이 망할 수 있고요. 나쁜 남자 만나서 헌신하다가 버려질 수 있고요. 자식을 이제 오냐오냐 키우다가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바라볼 때는, 관이 일간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관을 잘 보호하고 따르는 구조인지 이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 한번 보죠. 인은 나를 생해주는 성분이죠. 인도 한번 돌려보죠. 인. 자, 목에 인은 수, 그죠? 화에 인은 목, 토에 인은 화, 금에 인은 토, 수에 인은 금이 되고요. 인은 이렇게 이죠. 똑같이 정인과 편인으로 나뉩니다. 또 한자로 좀 써볼게요. 정인은 이제 올바른 도장, 도장인자거든요. 올바른 도장이라는 뜻이고요. 편인은 이제 치우친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생물학적으로는 남녀공이 어머니를 뜻해요. 어머니. 옛날에는 이제 뭐 정인은 뭐 친어머니, 뭐 편인은 뭐 새어머니, 계모 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구분 없이 그냥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은 이제 도장이죠. 도장은 어떨 때 쓰죠? 뭐 무언가 계약한다든지 뭐 허가를 해준다든가 뭐 이럴 때 쓰죠. 그래서 인은 사회적으로는 뭐 졸업장, 합격증, 뭐 자격증,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들,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사실 이 인성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양육해주는, 그래서 나의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물이거든요. 인성의 상태는 이 나의 초년이죠. 어머니의 영향력을 뜻하고요. 그리고 나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인성이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있는 다른 글자에 의해서 이제 파급, 이제 극을 많이 받게 되면은 어려서 어머니와 이별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뭐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떨어져 산다든가
그렇다고 이제 인성이 너무 과하면은 나를 생애해주는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독립심이 떨어져요. 좀 의존도가 심하죠. 예. 뭐, 또한 가지 경우는 뭐, 사주에 이제 비식재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비식재가 음양으로 나니까 한 10개 정도 되죠. 근데 인성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장간에도 인성이 없는, 뭐, 흔히 무인성 사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딱히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 인성이라는 성분이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는 계셔요. 인성이 없어도 무인성인데. 근데, 뭐, 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벌도 사주에 따라서 이 학교도 딱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나오고, 뭐, 요런 경우죠. 뭐, 그런 사주들은 이 인성 빼고 나머지 성분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성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재성이 있고요. 또, 식상이 있어요. 네. 그래도 관도 중요하긴 한데요. 네, 일단 요두 개가 조금 중요합니다. 네. 재성은 인성을 극하죠. 인성을 극한 성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목의 인성은 수고요. 수를 극하는 건 토죠. 목에게 근데 토는 재성이죠. 그래서 목에게 있어서 재성은 인성을 극해요. 예.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정도가 심하면 좀 계산적인 사람이 돼요. 좀 심하면은 좀 돈을 위해서 명예를 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 재성보다 좀 인성이 좀 과하면은 좀 맺고 끊음이 분명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거든요. 예. 여기서 한번 보죠. 목에게 인성은 수고요. 수는 화를 극하죠. 근데 목에게 화는 식상입니다. 예, 그래서 목의 인성은 이제 수는 화, 식상을 극하게 되는데요. 인성이 식상을 과하게 극하면 좀 머릿속에 생각만 많고 그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 식상이 인성보다 과하면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좀 말실수가 잦게 됩니다. 이 인성이야말로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하고 부족한 건 일간과 계절을 통해 판단한다고 했죠. 과해도 필요한 글자라면 이 성향과 관계없이 성공하고요. 좀 쓸데없이 많으면 좀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부족해도 필요한 글자가 아니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요. 필요한데 부족하면 성공에 한 발짝이 모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예시사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 2020년 8월 22일 오전 10시생. 네, 한번 보죠. 네, 남자. 남자입니다. 남자. 네, 오늘 태어난 남자예요. 오늘도 이렇게 지장간을 써봤고요. 일간이 정화네요, 정화. 정화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스피드죠, 스피드. 스피드입니다. 네. 뭐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적응이 상당히 빠른데 갑목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죠? 갑목 있어요. 일단 합격. 그리고 신월, 가을이죠. 신월에 태어난 정화는 경금을 재련하는 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가을에 좀 정화가 좀 귀한데요. 그래서 또한 합격. 가을에 정화로 태어났어요. 예. 거기에 재련할 경금이 천간에 투했어요. 이거는 트리플 합격 되시겠습니다. 좋은 사주예요. 다만 이 필요한 글자들이 연월에 좀 쏠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분이 귀한 겁니다. 신분. 나중에 성공보다는 신분이 귀한 거예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네. 오늘이 인성하는 시간이니까 인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천간에 갑목, 을목, 이렇게 두개 있고요. 지지에는 없네요. 예, 지지에는 없습니다.
일단 금요화실상 월간의 갑목이 어머니겠네요. 시간의 을목은 이제 사회적으로 봐야겠죠. 자, 16세에서 30세, 16에서 30세, 요 시기에 이제 인성이 투했어요. 천간에 있는 걸 투했다고 하거든요. 예. 16세에서 30세까지 이제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를 갖추었으니, 훌륭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게 되고, 저 학벌도 꽤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의 을목이 있죠. 을목은 정화에게 필요한 글자는 아니에요. 고서에 보면 습을상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습을상정. 자,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말년으로 갈수록 이 사람의 인성은 좀 그레이드가 떨어져요. 갑목보다 그레이드가 떨어집니다. 그 초년이 좋으신 분들 중에서 좀 집안 재산 깎아먹는 분들 있죠. 이분은 집에 있는 부동산 좀 날리실 거예요. 그래도 이 시지에 사중병화가 있거든요. 사중병화. 요런 관계가 있어요. 을병정 관계가, 을병정 관계를 이제 고서에 이제 고초인등이라고 합니다. 고초인등. 마른 풀로, 이고 마른 거네. 마른 풀로 등을 밝힌다. 이런 뜻인데요. 병화가 을목을 말려서 정화로 이제 등을 밝히는 거예요. 짓불을 떼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갑목에 비해서는 좀 못하지만 다 날려먹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사주예요. 예, 좋은 집안에 태어나 학벌을 갖추고 아마도 교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만 이 말년으로 갈수록 좀 명예와 부동산 이런 게좀 약간 좀 존먹을 가능성이 보이지만 다 날리지 않았죠. 예. 오늘은 그 육친론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다른 육친들을 좀 볼까요? 먼저, 비겁. 비겁. 비겁은 요 사주체 중에서 이제 여기 있어요. 예, 사중병화. 요게 비겁이죠? 시지에 병화가 있어요. 병화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임수가 일선이죠? 월지에 이 신중임수. 여기도 있지만, 월지에 신중임수가 딱 있네요. 그리고 신월은 금의 계절이라 병화가 경금을 딱히 찾지는 않아요. 게다가 뭐 수가 범람을 사주는 아니에요. 예, 수가 범람을 사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토가 그렇게 과하지도 않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형제 또한 좀 훌륭합니다. 게다가 이 고초인등을 해주잖아요. 을목을 말려주잖아요. 예, 일간과 경쟁하지 않는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확률이 높고 말년으로 갈수록 이 형제가 도움이 돼요. 일간이 이 명예나 부동산을 날려먹을 위기에서 몇번 구해줄 거예요. 식상 볼까요? 정화에게 식상은 토죠. 토는 좀 미약하네요. 이렇게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예. 근데 정화는 토를 뭐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 뭐 할머니도 계실 거고, 친가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이 궁성이라고 해서 식상은 이제 연주를 같이 봐야죠. 예. 연간에 또 경금 필요한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사주를 볼때좀 중요한 게 있는데, 주인공 문제예요, 주인공. 일간이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연월에 좋은 글자 있고 일간에 도움되는 글자가 있으면은 연이나 월, 요 경금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이 갑목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일간이 이제 집안의 부속분처럼 살게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재벌 2세라든가 뭐 교수 집안, 뭐 의사 집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의 가풍에 따라서 그 가풍의 나를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뭐다? 질문을 통해 파악하셔야 됩니다. 질문.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예. 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일간이 주인공인지 아니면은 집안의 뭐
경금이나 갑목이 주인공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성 볼까요? 재성? 재성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재성이 여기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 신중 경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재성이 좀 많아요. 여기도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요일실상으로 보면은 요 월지에 신중 경금이 아버지겠죠? 그리고 일주에 유금이 배우자가 되겠어요.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연간 경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꽤 많을 수 있고요. 어머니는 월지에 있으니까 천간 지지로 열리라는 전형적인 가장으로 보여요. 아버지가. 예. 또는 집안의 가업을 잇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예. 여튼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일간에게 꽤 큽니다. 예. 이 사주에서 일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재성이 주인공이라면 아버지 말을 꼼짝 못하겠네요. 예. 다만 직접 보진 않았어요. 직접 보진 않고 여기선 직접 봤지만 직접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간을 잘 보호하는 그런 형국이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목과 경금 관계가 지금 신월, 예. 갑목이 배워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너무 계산적이거나 뭐 돈을 위해서 명예를 버리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계산을 잘하긴 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중요한데요. 배우자는 이제 유금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오묘유. 요. 계절이 중심이 되는 글자들은 이 양간보다는 음간이 대표성을 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금에서는 요, 유중 신금. 신금이 대표성을 띠고요. 이거를 배우자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화신금 관계 보면은 정화는 신금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신금은 또 정화를 두려워하죠. 녹을까봐. 예. 신금이 필요하다는 건 뭐다? 신금은 일선이 임수입니다. 그죠? 예, 임수. 이건 좀 멀죠. 근데 요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필요하면 병화를 쓰고. 뭐 그렇죠. 예. 이 사람은 그 재성을 직접 봤기 때문에 좀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정화는 신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금을 정화를 두려워하니까 예, 뭐좀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겠네요. 근데 그 여자는 임수 갖췄고요. 필요할 때 쓰는 병화까지 갖춘. 예, 지지에 필요한 글자들을 갖추고 있으니 좀 수준 있는 여성이겠고요. 예, 이 여자도 뭐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필요한 임수가 예, 월지. 여기도 있지만 월지에 있으니까 좀 집안끼리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쇼윈도 부부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도처의 재성이 있죠. 도처에. 예, 도처의 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좀 따로 만난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관을 볼까요? 관? 관은 연월에 다 있네요, 여기. 자에 임계가 있고요. 이 월지에 또 임수가 있어요. 예. 근데 좀 일간과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죠. 예. 직접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외가, 관이 외할머니잖아요. 예, 외관은 일간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형제, 여기 다른 형제, 예, 다른 형제나 이 사람의 배우자, 예, 이 사람의 배우자가 영향을 좀 주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엄마 소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외할머니, 외가 쪽 소개로 결혼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이제 그 자식들도 이제 좀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죠, 관. 예, 이 사람의 자식 또한 일간과 뭐별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자식과 배우자, 예, 배우자 자식이 각별한 사이가 되겠네요. 좀 엄마와 친한 뭐 아들, 딸, 이렇게 되겠네요. 좀 그림이 그려지죠? 예, 한번 뭐,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요, 강한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를 만나 잘 교육을 받아서 좋은 학벌을 얻고 이제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서 중매로 맞는 여자와 결혼을 하지만 딱히 매력은 못 느끼고 좀 밖으로만 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자식들은 좀 부인과 좀 각별한 사이가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명예나 부동산 쪽에 좀 위기를 맞게 되는데,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 잃진 않는 삶을 살게 되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것을 질문을 통해 구체화하고 상황을 조율을 해서 사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육친론까지 해서 사주의 기초 부분이 끝났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일단 사주의 기초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심화된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잠시 휴식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예, 다음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도 구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반응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좀 휴식을 하는 동안 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좀몇번 돌려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이제 좀 심화된 부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기초 부분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